12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휴식일 이후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타 테임즈의 극적인 동점 홈런을 이끈 김경문 감독의 용병 수리 돋보였고 연장에서 승부를 뒤집은 타선과 무실점 호투한 불펜진을 통해 우리 다이노스의 견고해진 뒷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서 김사유를 상대하는데요. 올 시즌 한 차례 선발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하며 좋은 모습을 보인 김사유는 지난 시즌 우리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시즌 후반에는 선발로 1승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우리 타선이 근성 있는 플레이로 김사유를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시즌 롯데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아쉬운 결과를 거둬야 했던 에릭이 선발 등판합니다. 올 시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타선의 지원과 초롱성 같은 불펜진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 49장에서의 첫 승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제의 승리로 4연승을 달성한 우리 NC가 오늘 경기에서 팀 최다 연승인 5연승에 도전합니다. 연이은 연장 승부로 피곤할 법도 한 우리 선수들이지만 값진 승리를 통해 커다란 자신감을 얻고 있는데요. 롯데와의 2차전, 그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됩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